오늘은 오랜만에 인스타 360도 이거 카메라로 찍는데, 아무튼 카메라 렌즈는 360도가 아니지만 와이드 카메라 렌즈로 하는데, 이걸로 오늘 찍는 이유가 그 뒤에 수영하는 모습 다리를 찍어보려고 방사되니까. 준비됐습니까 여러분? 아빠 들어? 응, 타. 엄마 오면 같이 타. 엘리 타게 해줘. 엘리, 엘리 한번 타보라 그래. 어, 올 때는 주혜가 타 그러면. 가자. 이 카메라가 방수가 돼서 좋긴 좋지만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목소리 녹음이 잘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좀 안 쓰게 됐죠. 진짜 오랜만에 써보네. 이것도 중고로 팔까 했었는데, 저희가 이거 살 때쯤에는 여기 카타리는 이 카메라 안 팔았었는데, 저희가 아마존으로, 아마존에서 그 미국에서 배달받은 거. 요즘 여기서도 팔고 있어요. 꽤 비싸. 2000리알이 넘는 것 같은데. 360도 카메라가 있어서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. 그 카메라는 또 쓰면은 편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. 시간 많이 걸리고. 저는 영상 찍으면 이제 막 편집해서 바로 올리는 그런 걸 좋아해서 되게 오래 걸렸던 걸 좀 안 좋아해요. 근데 진짜 덥다. 요즘 최근에 엄청 더웠었는데, 카타르. 뭐 49도인가? 최대? 최고 온도? 왔다. 아무도 없다. 어, 잠깐만 주해.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. 지금 저녁 9시라서 뭐. 애기들은 다 자겠지? 수영장이 꽤 크죠? 어, 사람이 있네. 어른들이야. 어디가? 어. 어. 옛날에 우리 여기 또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수영장 안 왔던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앞에 도로가 이렇게 크게 있거든요. 고속도로. 거의 공사하냐고 좀 먼지도 많이 나고 막 그랬었어. 좀 소음도 있고 막 밤에 공사하고 막 그랬어.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소리. 근데 요즘은 여기 다 정비가 끝나갖고 아주 좀 평화롭습니다. 여기 또 씻는 데가 좀 별로라서 또 안 오게 됐던 이유 중 하나기도 하죠. 근데 애들도 많았고. 좀 낮에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평온해. 저희 아저씨들이 많이 있고. 이거 끼고 엄청 잘 놀아요. 살짝만 껴줘. 아, 그래. 가보자. 주위의 발 모습을 한번 가볼까요? 뭐라고 있었지? 발을 이렇게 깡총깡총 뛰고 있었네요. 좀 귀엽습니다. 보세요. 이제 주혜가 수영하는 법을 압니다. 보세요. 다리 계속 움직이는 거 보세요.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. 주혜가 엄마
엄마 보호해줬어. 배영 해봐, 배영, 주혜야, 배영. 몸을 이쪽 저쪽으로 뒤틀면서 발로 차기도 하고 참 귀엽네요. 여기 엘리도 저렇게 막 발로 차고 그러네요. 신기하네요. 만나기 전에 주희 엄마 만나기 전에 우리 주희 엄마 제가 여기 할 줄 아는 거라고 자유 형 이게 뭐야? 여기는 뒤에가 다리가 겨우다. 겨우다면서 아빠 다리 찍어주겠다. 어? 비행기야, 야 비행기. 갑니다. 주혜야 안녕. 주혜야 안녕.